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사찰 여행 저와 함께 기분 좋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서해안 바닷가에 왔는데요. 경치도 굉장히 좋은 저는 지금 간월도 섬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만조가 되면은 바다 위에 있는 남자가 되고 간조가 돼서 물이 빠지면은 건너갈 수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밀물과 썰물 시기를 잘 고려하여서 그래서 참배하는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간월도는 물 위에 떠 있을 때 물 위에 연꽃이 떠 있는 모양과 같다고 하여서 연화대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여기는 충청남도 서산에 있는 간월암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한번 간월암을 둘러보실까요? 계단을 내려오면은 바로 간월암이 보이는데요. 지금은 여기에 지금 물이 다 빠진 상태라서 바닷길이 열려야 지나갈 수 있는 사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바다 소리를 들으면서 지나갈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은데요. 물소리를 들으니까 마음도 맑아지는 것 같고 기분도 굉장히 상쾌하고 좋습니다. 여기 간월암이라는 뜻은 달을 본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고려 말에 무학대사가 이곳에서 달을 보고 깨우침을 얻고 난 후에 여기 암자의 이름을 간월암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 섬 이름이 간월도가 되었다는 그러한 유래가 있습니다. 무학대사와 이성계와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성계가 무학대사님한테 대사님의 얼굴은 마치 돼지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이성계한테 대왕님의 용왕은 부처님의 얼굴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성계가 왜 나는 그 돼지와 같다고 했는데 대사님은 저한테 부처님과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의 눈에는 부처님만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했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후 조선시대의 그 숭유 억불 정책 때문에 이 절이 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망공선사님이 1941년에 창건한 사찰이 바로 이 간월암입니다. 여기 간월암 입구에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예쁜 보트가 있는데요. 여기가 다 만조가 돼서 물이 차면은 이 섬이 이제 홀로 있는 섬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근데 육지에 나올 때는 이 배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이렇게 배가 있는데요. 물이 다 찼을 때를 상상해 보면은 물 위에 떠 있는 그 암자가 너무 아름다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 간월암에는 망공선사님이 불사를 하시고 난 후에 우리나라의 그 기라성 같은 도인 스님들께서 많이 이곳에서 수행을 하셨는데요. 특히 경봉스님, 춘성스님, 성철스님 등의 많은 큰 스님들께서 이곳에서 수행을 하신 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망공 큰 스님께서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천일기도를 하셨는데요. 천일기도를 마치는 다음 사흘 후에 독립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여서 기도성지가 된 사찰로 그렇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도를 하면 진짜 다 기도 성취가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조용하니 기도하기 좋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좋은 그런 사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간헐암 중심 정각에 들어오시면은 가운데 계시는 온화한 미소를 뜨고 계신 목조보살 좌상에 모셔져 있습니다.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정확한 제작 시기는 알 수가 없지만 1600년 전후에 조성된 불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조성된 불상과는 다르게 갸름하고 아담한 그런 체구이시고요. 굉장히 옷주름이 섬세하고 또 사람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운데 계신 목조보살 좌상, 그리고 저희 왼편에는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요. 지장보살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아담하고 작은 체구이신데요. 지옥중생을 모두 제도하시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시고 자비한 모습으로 중생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벽초대사님 진영이 모셔져 있고요. 그 옆에는 세계일화를 쓰시고 그리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천익기도를 하셨던 그리고 이 절을 창건하셨던 만공대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달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그 무학대사님이 옆에 진영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을 옹호해 주시는 신중단이 그 옆에는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와 함께 간헐암을 둘러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천일기도를 했으며 또한 기라성 같은 많은 도인스님들께서 수행을 하셨던 그런 사찰이라서 그런지 절의 기운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차분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고요. 한 해에 그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원만성취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모두 2020년 경자년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을 세워봅니다. 조용하니 정말 기도하고 수행하기 좋은 사찰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싶으신 분은 간헐암에 와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저와 함께 아름다운 사찰 여행 동행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